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세르송 뮤직비디오 촬영장입니다. 매우 눈을 뜨면 들려오는 라디오 심장 깊이 박혀 울려오는 스테레오 이젠 혼자 남아 나의 길로 let me go 앞을 막는 슬픔 따윈 never let it go 뮤직비디오 첫 번째 이제 촬영인데 신나게 노는 이미지싱을 찍고 있어요. 다른 각도로 지금 그리고 아마 이거 끝나고 나서 안무하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아직 첫 번째 날이라서 많이 남았어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 돼. 근무 안 돼. 여러분 지금 저는 로데오 세트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저희의 본격적인 뭐 안무 씬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 씬들이 촬영될 곳 이곳이 로데오인데 저희 피어 하모니가 히어로지만 히어로라고 해서 꼭 강한 모습이나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땀도 흘릴 줄 알고 눈물도 흘릴 줄 아는 그런 뭔가 피어로의 이면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런 공간을 로데오라는 세트로 표현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데오 세트 정말 이쁘게 나올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첫 벌스 제 랩 파트를 촬영했는데 있는 대로 다 치고 피가 난 상태로 신나게 이 로데오 머신을 타봤는데 되게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살짝 슬픔에 제대로 빠진 것처럼 잘 담긴 것 같아서 광기 있으면서도 조금 화나면서도 슬픈데 답답하고 여러 감정을 다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배가 아파갖고 몰입이 잘 된 것 같아요. 저 손을 못 넣었어. 난 노크 탔어. 노크 탈 저 정도의 노크 탔을까봐. 근데 안 떨어진다고? 다리에 모르겠어. 이렇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살짝 디스코팡팡 같아. 얘가 앞으로 갈 때 뒤로 갔다가. 나 겁나 바보처럼 나왔을 것 같은데? 맞아. 야, 뭔가 표정 관리가 잘 안 됐지. 되게 감당 안 돼 보였어. 아 그래?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럭비 온 중이야. 그래? 파이팅! 아 뭐야? 끝났어? 파이팅! 거의 무향인데 살짝 본다는 거 살짝 깁스 중학교 때 이후로 지금 처음 해보는 거 같아요. 저 빼볼게요.
저기 한번 있다가 걸어 다녀보다가 올라 여기 올라가 보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피어나 하모니 타이틀곡 셋송은요 이제 히어로가 평화를 찾고 세상을 구하고 나서 이 공허함, 외로운 감정을 살짝 슬프게 표현한 노래인데요. 이거를 너무 또 슬프하게 표현한 느낌보다는 조금 위트있게 좀 재밌게 표현해봤는데요. 아주 재밌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더 재밌는 이유가 사실 피아노는 이번에 처음으로 라틴 자는 느낌을 살짝 시도를 해봤는데 이 피아노가 아주 인상 깊고 아주 중독성 있어서 피씨 여러분들 많이 좋아할 거라고 믿고 피아노도 새로운 시도인 만큼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성 만관부 만사부. 제가 오늘 인타기의 영혼을 한번 느껴보고 한번 잘 소화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오케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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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세서 미리 첫날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은 새드송 뮤비 2일차 현장입니다. 2일차 이제 제가 첫 촬영에 들어가게 됐는데 진짜 태호가 여러분 깁스를 한 태호인데 아 지금은 빼긴 했는데 제가 지금 진짜 태호고요. 이제 여기 위에서 석궁을 활용해서 가짜 태호를 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과 립하는 이런저런 장면들을 찍고 왔습니다. 아, 밑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높아 보였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막 역동적인 동작은 못하겠고 솔직히 그냥 걷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뭐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2층입니다. 룸이에요. 이 석궁이 저의 새로운 세계의 시작에 나온 총을 표현한 겁니다. 백발백중? 뭐 어쨌든 뭘 뭔가 다 맞추는 그런 캐릭터.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사격을 했어요. 네, 거기서 제가 1등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사격을 잘해요. 시작하기 직전에 그 때깔에서 히어로였을 때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전단지가 진짜 날아오는 줄 알았는데 안 날아와서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여기 세트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덥고 해서 이제 이런 땀 나는 연출을 위해 이제 이렇게 가짜 땀, 진짜 땀 아니에요. 얼마 진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아니고 가짜답니다. 이렇게 분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액세서리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목걸이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되게 심플하지만 여러 가지 악세사리나 반다나 같은 걸로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룩이고요. 그리고 입술에 이렇게 피어싱 있죠. 그냥 구슬을 붙인 거고요. 그리고 빠지지 않는 주근깨. 지금 거의 모든 착에 주근깨를 찍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따가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군무신인데 사실 군무신에는 악세사리가 세부 디테일은 보이지 않지만 또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잘 봐주시고 뮤비 이쁘게 나오면 많이 봐주세요. 네, 이번 세드송 전체적인 안무 구성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 제가 이번에 뽑은 포인트 안무는 눈물을 표현한 세드송의 눈물을 표현한 안무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Feel like and I'm a sad song 하면서 눈물이 떨어진 듯한 안무를 하나 표현한 게 있는데 되게 후보가 많았어요. 처음에 뭐 이런 식으로도 있었고 꺼내서 뭔가 이런 식으로도 있었고 양손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게 뭔가 나온 게 되게 재치있고 귀여우면서도 그 이모티콘 중에 유유가 있잖아요. 그게 뭔가 이렇게 표현되면 귀여울 것 같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아 이걸 하면 뭔가 귀여우면서도 재밌으면서도 슬픈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안무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Feel like I'm under sad song. 오면 좋아요. 촉촉해서 좋아요. 멤버들 구경 가볼까요? 오. 와, 이 입에는 뭐라 하셨어? 네? 어, 형이랑 비슷한 거야. 그거 아프지 않아요, 이거? 괜찮아. 어, 그래요? 되게 아파. 여기요. 거기가 좀 아프네. 뮤비 끝나면 이거 뚫려 있을 거야. 뭐 어, 그런 느낌이죠. 어김없이 얻어맞고 돌아온 주간소 인터뷰입니다. 제가 구입한 손인데요. 막스입니다, 막스. 인사의 막스. 아, 좋았다. 아니 나 분명 이상하다 했는데 헷갈려. 명장 잘하신다. 30초 정도 동물을 30초 30초씩 그렇지.
네, 저희는 지금 스프링클러 터지는 시즌을 준비하고 있고요. 스프링클러를 맞으면서 멤버들 다 같이 재미있게 노는 그런 씬이에요. 오늘 뜨거운 열정들이 모여서 스프링클러까지 터뜨린다.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은 피어나모니의 눈물과 땀을 표현한다. 그래서 새드송입니다. 그래서 피어나모니의 눈물과 땀을 맞으면서 굉장히 또 시원하게 팡 터지는 느낌으로 다 같이 놀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거의 2일차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 내려놓는다 생각하고 스프링클러 맞으면서 한번 시원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우리 스프링클러 먼저 할게요. 신났을 것 같은데 하필 제가 서 있는 대형이 다 물이 기가 막히게 피해가는 곳이라 살짝 덜 신났어요. 딱 2번이 있었지. 기호형 2번 자리가 괜찮아요. 기호형은 시작부터 계속 막고 있던데. 근데 기호형 딱 기호형 자리는 봤었을 이렇게 봤었을 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니야 그게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허리랑 살수 하자마자 기호형 계속 막고 있대. 저는 괜찮았어. 뜨거웠어. 너무 뜨거워. 찬바람 뜨거웠어. 너무 뜨거워. 네, 됐습니다. 저는 못 나온 것 같아요. 네, 지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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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스 여러분, 재즈송 2일차 뮤직비디오 끝났습니다. 어제 아침에 시작했는데 아침에 끝났네요. 하지만 멤버들이랑 열심히 잘 촬영한 것 같아서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3일차 때 뵙겠습니다. 안녕! 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송 뮤비 3일차 역대급으로 제일 오래 찍은 뮤직비디오인데요. 지금은 2절 후렴 부분 들어와 직전 나오는 사실 이미지 씬 연기하는 씬 같은 거 찍으러 왔는데요. 그냥 음악 듣고 즐기는 그런 바이브를 연출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2절 후렴 여기부터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feel like and now this is song 이렇게
저희 촬영 소품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스, 새드 송 할 때 새드, 그 때깔, 연장선, 치아 그 장난감이랑 쇼타 소울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여기 피스가 있습니다. 워낙 이런 것들 되게 짧게 짧게 나오니까 신들이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런 디테일들이 또 재밌는 거잖아요. 찾아가면서 보는 게 혹시라도 뮤직비디오에 잘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봐봤습니다. 또 재밌는 거 있으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빠이. 네. 아 늦었어. 네. What do do gonna be? 여러분 이번에도 새드송에 제가 랩메이킹을 했는데요. 정규부터 가져온 히어로라는 컨셉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컨셉도 같이 가져가면서 약간 이제 이 곡의 주제도 살리는 약간 그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피어나머니 히어로라는 전체적인 큰 틀을 가져가기 위해서 히어로니까 그래도 이겨낸다 라는 뭐가 와도 나는 이길 거다 라는 가사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서 좀 마지막에 휘파람까지 불어주면서 살짝 이제 여유로운 뭔가 좀 더 느낌을 추가해주는 그런 랩 가사를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때깔이랑 다르게 굉장히 절체적으로 벌스가 멜로디틱해가지고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디 액션. 하나 둘 셋 쳐다본다. 오케이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쳐다본다. 오케이 컷. 네 넘어갈게요. 잘했어요. 다 맞아요? 여기가 완전 작업하는 데처럼 있는데 완전 진짜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옷을 리폼하시면서 커피도 파시나 봐요. 나중에 이런 낭만 있게 가게 하나 차려야죠. 나중에 나이 많이 먹어서 그냥 살짝 장사 느낌보다는 취미 느낌으로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놀러 오세요 여러분. 카페 오시면 50% 할인해드릴게요. 조금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50% 정도 제가 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어나무니는 널브러진 채 잔뜩 나른해하는 씬을 찍고 있는데요. 아주 멤버들이 잘 나른해하는 것 같습니다. 나른한 건지 졸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졸린 것 같아요. 막내 두 명, 소울이랑 종섭이 이제 남아서 이제 열심히 촬영할 건데요. 응원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열심히 하고 고생하라. 그만큼 그 그림을 딱 그 두 명밖에 안 나온 그림이라서 그분들한테는 조금 더 특별한 장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해서 이쁘게 잘 찍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예, 여러분 저희는 지금 둘이서만
나머지 형들 4명은 퇴근했고요. 둘이서 트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뭐 찍으러 왔어요? 오토바이 타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토바이 위에서 폼 잡는 시내입니다. 준비됐나? 아니? 오케이, 내려. 준비 안 됐으면 내려야지. 쉽네. 이거 뭐예요? 아, 저기 보면은 양옆에 깜빡깜빡 이렇게 불빛 지는 비행기 처음 봐. 되게 밝다 비행기가. 아, 비행기 아닐 수도 있어. Walking down got a vest out in my daughter mood. Falling down we're gonna be 오토바이 붙고 최대한 안전한 선에서 왼쪽으로 쓰러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하고 나서 남겨진 나를 찍을 거예요. 여기에 영어로 써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아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전수빈은 아직 기다리고 있어. 내일 봐요. 예, 지금 마지막 날이고요, 뮤비 촬영. 제가 지용이 형을 들것에 실어가지고 어디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편하세요? 아, 눈이 엄청 부셔요. 햇빛이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 대강. 그럼 뭐 잘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실려가기만 하면 되니까. 네, 저는 끌려다니고 있는 입장이라서 잘 해보겠습니다. 어제 뭐 하려고 했는데. 아니 웃음을 참아야지. 아니 내가 얼굴이 안 좋았어? 여기 하는데 눈에 두 개 톡 설명하자면 이제 어쨌든 새송이라는 노래가 레틴 장르를 살짝 섞은 장르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문화를 뮤직비디오에도 연출할 수 있기 위해 이런 레틴적인 디자인을 직접 아트 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렇게 그려주셨더라고요. 이 촬영을 하기 위해 이렇게 크게 근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저는 굉장히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맞아, 나도 난 이거하고 저게 이 살짝 그 라틴풍이 문양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귀여워. 많이 나. 은탁이가 좋아할 법한 디자인이야. 테도라? 테도라 쓴 선인장. 신기하죠 여러분? 땀 문장에 진짜 땀인 것 같기도 해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모습을 찍을 겁니다.
B1 3존. B1H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게 중요하나봐요. 슬픔까지도 3 해드립니다. 맞아요. 저는 이거 던지는데 천수비 옷을 입은 스틴트맨 그런 액션 해주시는 근데 제가 그분 뒤에 타서 슬픔까지도 수리해드리는 기원 수리죠. 변함은 이 셀송 뮤비만 보셔도 슬픔이 다 치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했던 것 같은데 그때 LA 둔두둠 찍었을 때는 너무 뜨겁긴 했지만 햇빛이 습하진 않았다. 오늘은 나 그 정도로 뜨겁지 않은 대신 좀 습하다. 전 습한 게 조금 더 힘든 것 같아. 왜 이거 뭡니까? 레디 액션. 금방 끝나네. 저희 지금 셋썸 뮤비 현장 와 있는데요. 이제 마쳤습니다. 박수. 여러분 오늘 어땠어요? 아 일단 오늘 저희 아침 일찍 빠르게 나와갖고 새벽 4시까지 열심히 달렸는데 이미지 신도 그렇고 안무 신도 그렇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대로 된 컨디션과 좀 파워를 못 낼까봐 걱정도 많이 했는데 오늘 멤버들 멋있게 잘 해내준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개인적으로 이번 의상이나 여러모로 힙한 느낌이 도전적인 느낌이 많아서 또 피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셀송 뮤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바로 전에 컴백했던 때깔 뮤비가 워낙 멋있고 잘 나왔던 것 같아서 이번 셀송 뮤비가 어떨까 기대도 하고 걱정도 됐었는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요. 완전 완성된 영상은 보진 않았지만 너무너무 새로우면서도 또 소화를 잘한 피어나머니가 담겨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어서 굉장히 신나게 마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셀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4일 동안 고생한 멤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제 이렇게 이쁜 뮤비를 같이 찍어주시고 같이 도와주신 스태프분들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번 셋송 이제 때깔 이어서 되게 열심히 그리고 멋지게 준비하려 했는데 저희 피스 여러분들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송 망관부 만사부 지금까지 P1 하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